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을 강의하는 박태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2020년 3회차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을 쭉 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첫 번째인 식품 위생학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운 육류의 가열 분해에 의해 생성되기도 하고, 마이야르 반응에 의해서도 생성되는 유독물 성분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육류를 구성하는 원소가 바로 단백질이죠. 일단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또 무엇이 있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드물게는 황. 이렇게 다섯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단백질을 발견할 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는 바로 질소죠. 자, 그러면 질소가 들어있지 않은 화합물을 일단은 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질산 염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단백질 성분에는 이런 아질산 염류라든가 아니면 질산 염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쳐낼 수 있고요. 그럼 정답은 두개중 하나겠죠. 자, 일단은 가열 분해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분자인 휘발성 아미늄을 생각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구운 육류를 태웠을 때 뭔가 뭐 검게 되고 뭐 갈색이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물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조는 다알수 없지만은 전반적으로 열에 안정한 이런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얘네들을 많이 먹으면은 뭐 암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발암 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물질이 바로 이환 방향족 아미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기출이기 때문에 외워두고 가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예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식품 제조 가공업 선행 요건 관리 중 인증평가 및 사업 관리 시 종합평가에서 전년도 정기조사평가에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점수는, 아, 문제가 정말 길군요. 자, 근데 여기서 필수 항목의 미흡은 제외한다라고 별도로 줬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식품 기사를 공부하면서 필연적으로 공전이라든가 아니면 법제처 관련된 그런 법규들을 꼭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해썹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식품 위생학이 앞으로도 계속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은 정부 부처에서 배포한 그런 자료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참조할 거는요. 안전관리 인증 기준 실시 상황 평가표라고 그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법제처에서 검색을 하면은 실제 그 문서들을 볼수 있고요. 이 문서에 별표 4번, 한글 문서에 이런 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보게 되면요. 일단 정기조사 평가를 딱 컨트롤 F를 눌러갖고 한글 문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년도 정기조사 평가에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두 배를 감점한다. 이렇게 별도 사항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은 뭐 4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보신 분들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 해썹에 관련된 업무를 하실 분들도 워낙에 법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일단 외워두고 하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찍고 넘기는 거예요. 알겠죠? 아, 물론 여러분들이 찍고 넘긴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나머지 다 맞아버리면 되니까요. 알겠죠? 자,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만점짜리 방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인수공통 감염병과 관계가 먼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병들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바로 뭘 골라야 되냐? 바로 이지를 골라줘야 돼요. 자, 일단은 결핵이라고 하는 거, 탄저병이라는 거, 휴혈이라는 거, 이 녀석들을 쭉 보게 되면요. 일단은 이질은 제2급 감염병에 해당되는 그런 경구 감염병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뭐 슈겔라속에 의해서 그런 질병이 나오는데, 근데 얘는 짐승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뭐 결핵, 뭐 우결핵, 뭐 이런 거 있죠. 네, 소가 걸린 결핵이고요. 탄저병의 경우도 역시 소라든가 양, 뭐 이런 짐승들에게 보이는 거고요.
QL 같은 경우는 일단은 리케차인데, 얘는 진드기 관계예요. 일단은 이 진드기가 가지고 있는 그 QL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딱 가서 진드기가 앙 하고 물면은 그대로 이빨 자국을 통해서, 침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어쨌든간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에요. 빵류, 치즈류, 잼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를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포타슘 소르베이트, 디소르비톨, 벤조이게시드, 소듐 프로피네이트, 뭐 이렇게 좀 생소한 그런 지문들이 보이는데, 자, 얘네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식품 첨가물 공전에 가면은 관련된 내용을 볼수 있어요.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렇게 해서 프로피온산 계열의 그런 염료들은요, 빵류, 치즈류, 잼류에 들어 있습니다. 아, 빵류, 치즈, 잼유에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량은 각각 2.5, 3.0, 1.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소부산 및그 염유와 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잼유 같은 경우는 안식향산과 같이 병용이 가능합니다. 착향의 목적 자체로도 프로피온산 자체를 쓸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나오던 것들에서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뭐 일단은 포타슘 소르베이트 얘는 딱 보니까 얘는 소부산 칼륨이에요. 얘는 소부산 칼륨. 그리고 디소르비톨 얘는 소비톨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벤조이익시드 얘는 안식향산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프로피네이트 얘는 프로피온산이에요. 요 소듐이라고 하는 거 얘는 나트륨의 다른 이름이에요. 자, 포타슘은요, 얘는 칼륨의 다른 이름이에요. 참고로 이두 가지는 이름하고 실제하고 조금 다른 경우니까 영어식의 명칭을 따른다. 얘는 칼륨이라고 안 하고 얘는 영어에서 포타슘이라고 쓰고 얘는 소듐이라고 써요. 얘는 소듐, 얘는 포타슘. 지금은 칼륨, 나트륨 이런 거안 쓰고요. 지금은 포타슘, 소듐 이런 이름으로 쓴다. 뭐 이거는 요즘 화학에서의 견해 그런 주류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일단은 공전에 있는 거 따라하죠. 바로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기출 문제를 해설을 하더라도 꼭 공전 읽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어쨌든 정답은 3번이다. 그리고 5번이에요. 리스테리아 균에 의한 식중독의 예방 대책이 아닌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좀 읽어볼게요. 살균이 안된 우유를 섭취하지 않는다. 뭐, 살균이 안된 우유에 리스테리아 들어있을 수 있죠. 뭐, 살균해서 먹는 거 나쁩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리고 냉동식품은 냉동 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네, 일단은 냉동을 하게 되면 균이 잘 증식을 안 하겠네요. 그리고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물의 위생을 철저하게 한다. 네. 그러면은 리스테리아가 잘 증식을 안 하겠네요. 근데 네 번째. 고염도 저온의 환경으로 세균을 사멸시킨다? 자, 여러분, 세균이 저온에 있는다고 해서 죽나요? 뭐 그렇지 않죠. 뭐 고염도에 있어도 뭐 생육에 지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죽인다고 볼순 없어요. 그러니까 사멸시킨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얘는 굳이 리스테리아 아니고서라도 다른 세균에 대입을 해도 똑같이 먹히는 그런 문제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세균의 사멸은 전반적으로 가열이 기본입니다. 이거를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어요.